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 전일법문제 158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관세음보살 불공기도의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지난, 또 차를 올리는 타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지 521페이지,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권공,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변식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차도 한잔 드셨으니까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권공인데요. 신은 권공 향수나열 제자 건성 욕구 공양 지주 원수 장가지 지별 화학류 삼보 특사 가지 나무시 방불 나무시 방범 나무시 방승 나무시 방 나무시방범 나무시방승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범 나무시방승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니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하이 삼보님을 우러르며 그 은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옵고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르옵니다. 지극정성 음식을 준비하고 삼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부분인데요. 커피보다 담배를 즐겨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담배가 인체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무시하고는 남의 눈치마저 보지 않던 그녀가 담배를 끊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집에서 키우는 애지중지하던 앵무새가 몹시 기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서 앵무새가 기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동물병원에를 데리고 갔어요. 진찰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사가 앵무새를 병원에 두고 가면 좀 더 세밀하게 내가 살펴보겠노라 하고서는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앵무새를 두고 갔는데 의사가 하루 종일 앵무새를 살펴본 후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앵무새가 그녀의 기침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승려들을 흉내내어서 참선이니 기도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승려 역시 아무것도 아는 것이 날 줄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부처를 흉내내서 깨달았다거나 불자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죠. 다음은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해라 했지만 혹시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량없는 위엄력과 공덕으로 자재광명 신통명의 힘으로라도 관세음보살님과 그 권속들의 입에 꼭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지니는 변식 진원인데요. 무량위덕자재 광명성묘륙변식진은 나마살바다타하다 바로기제 홈삼마라 삼마라 홈나마살바다타하다 바로기제 홈삼마라 삼마라 홈나마살바다
아다 바이로기제 홈 삼마라 삼마라 홈 일체의 번뇌를 태워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 혼이 살피고 살펴 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 아이다. 일체의 번뇌를 태웠다는 것은요, 번뇌를 없앴다 또는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걸림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이 공한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공자의 72명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진앙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공자의 아들인 배거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대는 아버님으로부터 특별한 배움이 있으시겠지? 아,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언젠가 뜰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종전걸음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저를 부르셔서 시를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더니 시를 모르면 남과 대화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를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래서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혜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또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스스로 깨우쳐야지, 깨우치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소원성취 역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의 깨달음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청교도 천일법문 제 158회차 세길 보냈습니다.